여보,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? 나 요리하고 있지. 여보. 응?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러고 있어? 출근하네? 나 빨리 출근하고 올게. 요리 잘하고 있어. 나만 믿어.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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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. 지금부터 지하철까지 10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뛰면 지각 안 할 수 있어. 뛰자, 여맨아. 도착했다. 이 정도면 열차 시간에 맞춰 들어왔겠는데. 힘들어. 젊은이. 네? 무슨 일이세요? 내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집까지 못 가. 돈 좀 줄 수 있겠나?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신용카드로도 찍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카드는 없으세요? 내가 가진 카드라곤 이거밖에 없는데. 이 카드는 뭐지? 어쨌든 할아버지. 제가 빌려드릴 수 있는 돈이 2,000원밖에 없는데 괜찮죠? 고맙다네. 복 받으게나. 아니에요 어르신,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. 고맙다네. 지하철 왔네. 탔다. 다행이다. 지하철 탔으니까 지각은 면할 수 있겠다. 아까만 또 어르신? 어르신? 아까 돈 준 사람이구먼. 고맙다고. 덕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는구먼. 아까 집 갈 돈 없으시다고 하면서 저한테 돈 받아가 놓고 아이스크림을 드시네요? 그거? 괜찮아. 지하철은 어차피 돈 안 내고도 탈 수 있지만 자네도 아이스크림은 포기 못하지 않나? 그럼 무임승차를 하셨단 말이세요? 그럼. 내가 내 비밀을 말해줬으니 우린 이제부터 깐부야. 깐부? 그런.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인 거지. 그게 깐부야. 그러므로 지갑 한번 줄 수 있겠나? 우린 깐부잖아. 예? 깐부는 무슨 소리세요? 깜빵으로 가셔야 합니다. 이거 놔. 아이스크림 먹은 게 죄야. 무임승차를 하시면 안 되죠, 어르신. 이거 놔. 정말 이상한 분이네. 정신없어라. 회사 가기 전에 미리 오늘 자료나 봐놔야겠다. 조금만 있으면은 회의가 있으니까. 회의할 것도 다 외웠겠다. 회사인 언제 도착하나 한담. 저 사람 뭐야? 미쳤나 봐. 뭐야? 리슨! 이렇게 왜 내가 또 너의 집 앞에 또 서 있는 건지, 왜 난 바보인 건지, 정말 속고 또 당하고 당해도 또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는지. 내가 미쳤네. 왜 자존심도 없는지 너에게 돌아와 재빠기도 듯이. 정말 왜 난 안 되는데 오늘도 이러고 있어. 저기 아저씨, 시끄러우니까 다른 과자 주세요. 이거 민폐예요, 민폐. 너에게 자꾸 돌아가. 왜 그러지 몰라. 왜 그러지 몰라.
뭐야 저 사람? 오늘따라 이상한 사람이 많네. 아이 그래도 곧 도착하니까. 저 사람 임산부 배려석인데. 그래도 임산부가 보이면 비켜주시겠지. 아이고. 아니 자리가 없잖아. 그래 노약자 배려석이 그 양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? 아이 할머니, 아 자리가 없을 거예요.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. 여기 앉으세요. 아니야 괜찮아. 아이 아니에요. 저 곧 내려서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. 아이고 이걸 고마워서 어떡하지? 아이 별 말씀은요. 아유 편하다. 그래도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. 저기 아저씨, 이분 임산부이신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뭐? 배불러 쓰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못하러 밖에 나와서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! 아! 뭐요? 저기 아저씨,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뭐야 이건?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소리를! 저 사람이 뭐 천세냈냐? 나도 돈 주고 탄 지하철이야! 아! 지금 아저씨가 앉은 곳이 임산부 배려석이거든요. 양보해주세요. 하! 참나! 내가 왜! 난 그럴 맘 없으니까! 다른 사람 보고 비켜달라고 해! 아, 저기 학생! 아예 난 괜찮아. 아예 생각해줘서 고마워. 저기 아저씨! 네? 지금? 그게 할 말이에요? 임산부 석에요? 임산부가 앉아야지! 아저씨가 앉으면 어떡해요? 내가 할 바야! 헤이! 정말 안 되실 분에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를 배려해줘야 된다고요! 그래서 그게 뭐?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아저씨네? 어? 나 이상 더 이상 못 참아! 잠깐만 기다려요. 띡띡띡띡띡. 여보세요? 여보 나야 나! 아니 지금 지하철을 탔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임산부 저기서 안 비키잖아. 임산부가 앞에 떡하니 있는데 여보가 한마디 해주면 안 돼? 응? 알겠다고? 알았어 바꿔줄게. 아저씨 이제 죽었다. 응? 우리 마누라인데 받아보세요. 이게 뭐하는 거야? 누군데? 누구세요? 에이 아저씨 이야기 다 들었어요. 제가 지금 당장 그쪽으로 달려가서 꿀밤 시계 한 대 때리면 당신 두개골이 갈라지고 고막이 파열되거나 쇠퇴골이 부러지는 건 기본이고 거니 코뼈가 뇌까지 갈 수도 있는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당장 거기서 나와. 알겠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 자리. 여기 앉으세요. 네 고마워요. 역시 마누라가 짱이라니까? 쿡쿡쿡쿡.